가방 깔기 릴레이를 가방 털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아, 예. 그래서 혹시 진짜 우상으로 생각하는 골퍼가 있나요? 저는 저의 골프 스타일은 존 데일리와 타이거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존 데일리. 아, 유명하지. 그냥 무조건 고고고. 네, 무조건.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로리 케인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로리 케인? 네, 캐나다 선수. 알지. 네, 굉장히 그 선수는 많이 웃고 네네. 또 많은 분들한테 되게 친절한 네, 굉장히 LPGA에서 많은 관계자들도 좋아하는 선수 중 하나인데 아쉽게도 이제 우승도 많이 없다 보니까 네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로리 케인 선수의 그런 웃는 모습과 그 라운드를 하면서 평온한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어린 마음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네. 밝게 팬들하고도 통하시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선수는 제가 봤을 때 그 개인적인 이미지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어느 스포츠든 그렇죠. 네. 그래서 별명이? 저는 장르자이저예요. 장르자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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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자이저의 애자를 빼고 장르자이저. 아, 장르자이저. 네. 저희 팬클럽에도 장르자이저 써있고 네. 장르자도 밑에니까 장르자. 네, 에너지. 라이벌을 누구로 생각하세요? 라이벌이요? 네. 저는 솔직히 143명의 선수들 모두 라이벌이라 생각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전반기에 작년에 좋지 않았던 성적을 올린 선수들도 올해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고 지금 항상 꾸준히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143명의 선수가 다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최고의 라이벌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한 명을 꼭 집어서 놓지 않습니다. 네. 오케이, 뭐 한번 털어보시죠. 네. 이쪽부터 시작해주세요. 네, 직접 한번 봅시다. 무엇이 있을까요? 두근두근두근. 다 꺼내봐. 다 꺼내. 어떻게? 이거 뭐야? 이거 언제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거지? Chief Referee. 아, 기아 자동차 들고. 아. 기아 자동차. 아, 로컬 룰. 이게 언제 있던 거지? 이게 기아 자동차. 네. 어, 근데 이런 거는 로컬 룰을 그때그때 이제는 매주 다르니까. 네. 네, 이게 필요해요. 네, 그래서. 아니면은 쓸데없는 벌타.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미니바는 왜 여기서 나와요? 아, 이거는 제가 스틱, 이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탠스와 보리치를 보지만 아, 이거는 이제 볼 타구선상 밑에 이제 공을 여기 놓고 여기다 놓고 이제 퍼터 스트로크 하듯이 아이언도 아, 좀 스퀘어로 맞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쵸. 이거는 저번 주 저희 비 온다고 했었잖아요. 비 온다고 해서 이게 레인 커버예요. 위에 탄만 쓰는 특이하죠. 네. 거대한 모자 후기 같이 생겼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씌워서 네. 여기를 덮으면 여기가 물이 안 맞고요. 근데 채 뺄 때는 이렇게 넘겨서 네. 그러니까 거대한 그 후드티처럼 후드티처럼 이것도 써보실 사이즈가 또 이렇게 아저씨 아저씨 아니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아 이렇게 딱 덮었다가 열었는데 되게 잘생긴 분 나오면 그러니까 와 할 텐데 죄송합니다. 여기에 현빈이나 원빈을 이렇게 딱 CG 처리해드리고 퍼스널 다이어리 아 이거 한번 해석해 주세요.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하나 전에 love the moment and the energy of that moment will spread beyond all boundaries. 이 순간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순간의 에너지는 그러면은 모든 국경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퍼지리라. 좋죠. 에너자에서의 네. 한 마디였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네. 진짜 이거를 이것도 다 수제예요. 수제예요. 네. 진짜 이거 하나 하나 되게 신경을 써서 좋아하는 거를 여기도 네이크로가 있어요. 어. 아빠가 뽑아주신 거예요. 아버님이. 네. 이것도 뽑으려면 또. 제 플레이 안 보시고. 진짜 하나하나 다 열어보시네요. 이거 큰일 났다. 요새 네, 인기 있다는 타일러스트 볼인데, 프로비완 하이 넘버예요. 네. 5, 6, 7, 8. 맞습니다. 선수들에게 지급된다는 5, 6, 7, 8. 7번, 8번. 네. 여기 또 7, 8이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 번호가... 한번 열어볼게요. 아, 여기도 클로바. 제가 다 선수 그리는 겁니다. 빨간 점 하나. 핑크색. 아마 또 7번은 다른 색깔일 거예요. 이건 또 이렇게 초록 색깔. 매 공사면 달라요. 깜짝이야. 어, 네, 이건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건 기념이니까.
자, 알았죠? 뭔가 많이 나온다. 이게 바로 조정민 선수가 원하는 거다. 강하나 언니 백에는 뭔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름이면 이제 필수 네. 아이템이죠? 네. 아이스팩. 아이스팩. 아, 그렇죠, 그렇지. 아이스. 네. 그리고 체다커 역시. 저는 이게 선수들이 막 공도 짚고 막 모두 먹고 이러면 그립에 뭐가 되게 많이 묻어서 후방감이 미끄러워요. 그 바로 닦아서 쓸 수 있어서. 아 이거는 팬이 만들어줬어요. 진짜 네이클로버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역시 네, 이거 만든 팬 짱. 네 이거 한 3년 전에 만들어주셨는데 제가 잘 아직도 이거는, 들고 다닙니다 네. 팬님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네 선풍기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근데 엄청 세요. 엄청나다. 응. 엄청 세요. 바람이 불리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자한테는. 아, 네. 머리끌 지금 보면 얼굴 커 보이잖아요. 학교 가자 친구야. 약동이에요. 아 그렇죠. 아, 코스에서 이제 네. 갑자기 이거는 배불 때 먹는 거. 투어 E3 약간 후 모델인데 이게 네. 아직도 네, 충분히 네 저는 굉장히 이게 부신할 마다 또 달라요 엄청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예. 와 진짜 맞네. 이건 그거 이템 완전 지금 삼켜졌잖아요. 진짜 덥거든요? 그럼 이거 딱 떼가지고 오. 이렇게 딱 하면 무스예요? 아니요 엄청 시원해요. 거기 아 시원한데? 가장날이 머리카락 저 없는 데다가 머리카락 없다니요. 아니 가르마 가르마 쭉 누르세요. 어우 차가워. 그렇게 시원하다. 머리가 타는 거 아니야? 몰라겠다. 와 업타면 없어 이거 비싸던데. 뽁뽁 뽁뽁 반짝 이렇게 하는 거 실지. 제가 코피가 많이 나서 아 그래? 바쁘다. 코피? 네, 제가 또 연약해요. 이거는 밴드. 밴드. 저 아침에 몸 풀 때 스트레치. 아, 이것도 또 예쁜 저 주머니에 이렇게. 선스크린. 이것도 이제 뿌리는 거. 그리고 아, 많아. 껴가지고 팔 이렇게 안 구부러지게. 여기 이쪽 많이 구부러지면 오버스윙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꼬부러져. 너무 소리가 난다. 아. 여기에 메탈 있구나. 근데 진짜 가방이 큰데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입어. 원진아 팀장님이 이쪽에 한번 보시죠. 이건 또 4라운드를 치잖아요. 3라운드 4라운드에서 피니치 예상되는 데다 이걸 이제 놓고 거기서 연습을 해요. 아, 네. 이거는 뭐지? 핀. 어느 정도로? 저희 선수들 네. 바지가 여름에 얇잖아요. 그래서 잘 터져요. 주머니에 손 이렇게 넣다가 이렇게 넣다가 이렇게 딱 하면 여기가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조금 할 수 없으니까 여기 핀 가지고 이제 막. 최근에 터지신 기억이. 네, 여기 이런 데 많이 터져요, 선수들. 여기, 네, 이런 주머니가. 퍼팅 이렇게 딱 본다 갑자기 쫙! 보려고 앉았는데 하면은 이제 다시 일어나. 근데 그 오픈해서 그러면 진짜 난감하겠다. 그럼 칫솔. 칫솔 치아. 네, 아침에 와. 밥 먹고. 거의 가방에서 사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코스에서 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옷 꾸밀 때도 쓰는데 저희 패치 떨어질 때 있거든요? 면 패치 떨어질 때 있어요. 저거는 생명이다. 네. 왜냐면 이게 떨어지면 저희는 큰일 나요. 그래서 중간에 캐디 오빠한테 실을 줘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저도 제 차에, 내 가방에 이게 손톱깎이 무조건 필요해. 네. 왜냐면은 여기 조그만 게 이렇게 잘못 뜯으면 쫙 나가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 만지작 거리거든. 농구 선수들은 손톱이 되게 예민해서 뭐 그렇죠. 경기 대회 뭐 경기 전날 당 유지하기 위해서 안 깎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프 선수들은 진짜 깎는 거 저는 짧아요. 일부러 짧게 해요.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요새 네일 아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좀 험하게 쓰는지 조금 많이 들려서 안 해요. 그래서 짧게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립 잡을 때 선수들 이제 막 스톤 붙이는 선수들 있잖아요. 이제 그립 잡았을 때 안 걸리는 부분만. 네, 저는 근데 손톱이 무조건 짧아야 돼. 이제는 화장품. 선크림. 선크림에 선블럭에 네. 립스틱에 네. 틴트. 틴트. 주로 다 틴트. 네. 그래서 일단 네, 시집 갈 준비는 바로 됐습니다. 티즈머니. 귀여워. 와 진짜 모든 게 아기자기 다 분리해놨어. 플라스틱 티를 쓰시네. 네, 정말 플라스틱 티예요. 아, 항상 프로들은 나무 티를 고집한다 하는데. 이게 확실히 효과를 보이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개인적인 그런 약간 믿음? 저 이 티를 써야 똑바로 간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미신 아닌 미신이지만 나무 티를 쓰면 저는 약간 공 맞는 느낌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미신 나온 김에 진짜 무슨 프리샷 루틴이나
전날에 이거를 피하거나 이런 거는 있어요? 미신을 만들려고 하진 않고요. 네. 저는 이제 시험날 아침에 아빠가 옷 이상하다 이러면 고맙더라고요. 아버지 자신감을 실어줘야 되는데 오늘 왜 그렇게 입었냐 약간 이러시면 그냥 아빠가 뽑아주신 거예요. 아버님이 또 뽑으려면 또 장너 자이자 마크. 아 멋있다. 이거 많은 선수들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팬분들이 주문해서 만든. 네, 이게 수제. 아 이건 퍼터 연습할 때 눈 위치 보는 거예요. 바닥에 놓고. 네. 근데 이게 거울이 크다 보면 갖고 다니기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다 놓고 헤드를 여기다 놓으면 눈이 여기가 보여요. 이것도 아이디어다. 이런 거 우리는 또 장비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는 또. 브러쉬. 아, 그루프 클리너. 네. 아, 또 파3T는 또 이렇게. 와, 성격이 진짜 깔끔하시네. 네. 아침에 티업하기 전에 막 안 찾고 그냥 따다다닥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계시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데 네. 이거 좀 깨져서 아쉽긴 한데요. 제가 루키, LPGA 루키 가서 네. 이제 거기 마라톤 클래식 이거 치는데 거기 있는 어떤 외국인 여자분이 저한테 너 천주교 오지 않냐 자기가 이거 만든 거라고 기도 많이 한 거라고 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다니던 그 성당에서 분이 주셨어요. 네, 성수요. 거기 뭐하러? 그거 이제 아침에 나갈 때 이제 저는 성문을 긋고 나가거든요. 뒤에는 저의 이제 약간 다짐? 네, 그런 거 이제 딱 첫 글자가 딱 나오네.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 침착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딱 우리 장나이저의 모토가 딱 보이네요. 나 이제 저는 가방 끝! Not so fast, not so fast. 우산도 있고 우산도 있고 우산 선물로 드릴게요. 어? 네. 핑도 안 뜯었는데 벌써 이렇게 획득? 아직 그러면은 다른 것도 또 달라 그럴 거예요. 이거는 보너스예요 그냥. 이것도 넣어도 돼요. 선물을 조르기. 이거는 보너스 아까 전에 말했듯이 네. 공과 우산은 이미 득템한 거고 네. 우리 시청자들 네. 우리 장하나 선수의 사인받은 물건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받고 싶으시겠다. 우산 갖고 싶다고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우산은 일단 사인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하나 프로님에게 응원 메시지를 달아주시고 우리 올다세 구독해주시면은 당신께 달 수도 있어요. 나이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하나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BC 제가 사인 많이 해드렸는데 그땐 캡모자였고요. 오늘은 선캡 한 번도 드리지 않은 이 선캡을 제가 쓰고 있지만 제가 두세 개 정도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 여긴 갖고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56도 웨지를 제가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원래는 여기 네이클로버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네이클로버 박혀있는 거에 사인을 해서 치실 거 아니니까 제가 페이스에다가 사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팔로우를 해주시고 네, 저의 자인을 그리고 우리 장하나 프로님이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게 네. 올해 다승을 할 수 있게 응원 메시지를 달아주시고 그렇죠. 거기에 링크를 따라와서 우리한테 구독을 해주시면은 비디오에 응원 달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면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일단 그러면 또 이제는 우리의 이 가방 털기 챌린지 네. 설이 이제는 생기고 있잖아요. 네. 저번 때 우리 김효주 프로가 지목하신 이제는 그분이 지목한 장하나 선수가 이제 우승을 차지하죠. 그리고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이제 또 지목한 선수도 우승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거죠. 네. 우리가 또 가끔 가다가 네. 이렇게 전화하니까 이렇게 소박을 만든다 그런가? 누구세요? 가끔 그래요. 누구를 지목할지 알려주시고 네. 가능하다면 그분한테 여기서 아예 전화를 직접 드리던가 네. 네. 전 인증을 받아야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선수는요. 요새 굉장히 핫한 루키죠. 조하연 선수를 굉장히 지목을 대박. 왜냐면 제가 그 선수는 마카롱을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가방에서 마카롱을 먹고 있었어요. 마카롱 맛보러 가겠습니다. 워낙 또 잘 치다 보니까 궁금해요. 저도 백에 뭐가 있는지 연습을 많이 있는지. 한다는 선수이기 때문에 다음 선수는 이승택 선수라고 해서요. 작년에 한국의 최저타를 올린 선수죠. 남자 선수 중에 네 굉장히 한국의 불곰이라고 불리고 있는 저보다 3살이 어리지만 저랑 같은 동갑으로 보이는 이승택 선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몇 타를 기록하셨죠? 61타였네요.
60. 60탄을 11탄 제가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면 모르겠다. 아, 예. 근데 한국의 최저타 기록이었어요. 하셔야죠. 공부를 하셨어요. 아, 저는 이퀴프먼트 담당. I'm saying equipment. 네, say, okay. 장프로님께서 직접 전화하는 모습까지 영상에 담아서 증거를 담아가야겠습니다만 네. 지금 여기서는 또 우리는 인사드리고 네. 다음 가방 털미에 또 뵙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어? 이래서 운동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팬분들한테 아, 그렇죠. 네. 팬분들한테 아, 하고 싶었는데 인사 마무리하�서 팬이 없어서 놀라운. 네, 아 팬이 없어서. 네, 올댓글프 여러분 안녕하세요. KLPGN에서 장하나입니다. 전반기에 우승은 없지만 그래도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후반기에 올드골프와 함께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예정인데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KLPGN 선수들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올드골프 사랑합니다. 가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근데 다음 지목 너잖아. 근데 너 지목했는데 나 촬영하러 오셨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더라고. 너 지금 확인 전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음 잘 하고.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마스터 한판 잘하고. 오케이. 감사합니다.